아하. 아, 서현 씨, 더워 죽겠는데 왜 이렇게 떨고 계세요? 너무 시려요. 그래요? 어? 에어컨 적정 온도인데 끌까요? 안 돼요, 죽단 말이에요. 와, 원장님, 밖이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켤 수밖에 없는데 에어컨을 켜면 손목이나 허리, 무릎 같은 데가 너무 시큰거리고 아파요. 아프죠. 그래서 에어컨을 끌려고 하면 야, 더운데 에어컨을 왜 꺼? 에어컨을 키면서 좀 덜 아프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맞아요. 소연 씨처럼 더워도 고민, 추워도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 여름철에 에어컨 아주 필수 아이템이죠. 하지만 그만큼 냉방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동의보감 외형편 요문에 보면은 허리가 아픈 종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기술을 해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한요통입니다. 차가운 기온으로 인해서 허리가 아파지는 걸 말하는데요. 너무 차가워지거나 기온이 떨어졌을 때 허리라든지 관절이라든지 왜 아픈 것 같으세요? 너무 추워서 몸이 이렇게 뻘뻘뻘 떨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맞을 수도 있어요. 몸이 춥다 보니까 아무래도 혈액순환이 좀 잘 안 되게 되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근육이라든지 인대가 조금 이렇게 수축되고 경직되고 따뜻해지면서 작은 충격만 있어도 몸이 이제 아파지거나 뭐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몸속에 있는 차가운 기운을 조금 제거할 수 있는 지압법이라든지 운동법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냉방병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 하나 알려드릴게요. 풍부혈이라고 하는데요. 자, 소연씨 보면은 목 가운데 라인, 목 가운데 라인 중앙 부위에서 머리뼈와 목뼈가 만나는 그 중앙 부위를 양손으로 한번 좀 눌러보시겠어요? 그렇죠. 딱 가운데 쏙 들어간 이 함몰 부위를 꾹 눌러주시고요. 몸이 조금 따뜻해지신 것 같으세요? 사우나 있는 것 같아요. 내경이라는 책에 풍부는 모든 양을 대신해서 기를 주관한다고 해서 허약한 사람들은 이 목덜미를 항상 감싸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냉방병 같은 경우에는 이 부위를 자주 좀 따뜻하게 해주시고요. 아침에 특히 머리를 말릴 때 이 풍부혈을 드라이기로 자주 쐬주시면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혈액순환이 좀 잘 되는 스트레칭을 한번 해볼게요. 가슴을 펴주는 체조입니다. 양팔을 좌우로 딱 벌려서 최대한 가슴을 활짝 펴주세요. 이 상태로 고개를 뒤로 천천히 뒤로 젖혀주는 거예요. 자, 내려와 보실게요. 자, 이번 동작은 가슴 근육을 조금 이완을 시켜주고 등이랑 뒷목 근육을 강화를 시켜줘서 목의 피로를 좀 풀어주는 운동이에요. 그리고 또한 양팔의 혈액순환을 좀 개선시켜주는 건데 현실 해보니까 좀 어때요? 피가 좀 도는 것 같아요? 너무 시원해서 날아갈 것 같아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체온을 높여주는 운동을 해볼 거예요. 자, 체온을 높여주는 운동 중에서는 뭐 스쿼트도 있을 거고 버피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유명한 런지 운동을 한번 해볼게요. 자, 소연 씨 양쪽 무릎을 어깨 넓이만큼 우선 벌리시고요. 자, 오른쪽 발을 한 발짝 정도 앞으로 내밀어 보실게요.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앞쪽으로 굽히면서 왼쪽 무릎을 밑으로 내리실 건데 이때 주의사항이 뭐냐? 허리를 펴주셔야 돼요. 허리를 펴주시고 배에 힘을 딱 주시고요. 자, 오른쪽 무릎 앞으로, 왼쪽 무릎 바닥 쪽으로 쭉 내려가 볼게요. 자, 주의사항은 이 무릎이 발보다 더 많이 앞으로 나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왼쪽 무릎은 바닥에 닿지 않을 정도로 내려가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왼쪽 발을 지지를 하면서 오른쪽 무릎을 펴고 원래 상태로 좀 돌아와 볼게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살 무지하게 빠질 거예요. 무지하게 빠질 거예요. 많이 해야겠다. 야, 당뇨병. 오늘 스트레칭 만족스러우셨나요? 네, 이제 에어컨 무섭지 않아요. 이제는 에어컨 전기세가 무섭네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에 댓글까지 부탁드려요. 안녕. 머리뼈와 목뼈가 만나는 움푹한 함몰 부위를 10초간 5번 자극해주세요. 양팔을 좌우로 벌려 가슴을 활짝 펴주세요. 이 상태에서 고개를 천천히 뒤로 젖혀주세요. 양쪽 다리를 어깨 넓이만큼 벌리고 서주세요. 오른쪽 발을 한 발짝 앞으로 보내주세요. 상체가 구부러지지 않게 유지하면서 왼쪽 무릎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앉아주세요. 왼쪽 발로 잘 지지해준 다음 오른쪽 무릎을 펴면서 처음 자세로 돌아와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진행해주세요.